그렇구나. 그래서 운동하고 식사하고 병행하시고. 네, 열심히 하시네. 그러면 이렇게 식사 조절 같은 거잘 하시고. 특히 그러면 어떤 거 조심하세요? 뭐 지방, 탄수화물, 뭐 단백질 중에 어떤 거에 관심이? 지방 많이 가지 않으려고 애는 쓰는데. 그래요? 근데 요즘 바뀌고 있는데 지방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데 오히려 요즘 뭐 고지방 다이어트도 있고 들어보셨죠? 문제는 탄수화물인데.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탈 때 뭐부터 타요? 탄수화물부터 타고 지방이 맨 마지막에 타잖아요. 근데 이 쌓이는 건 또 탄수화물이 남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지방으로 가니까 결국은 탄수화물인 것 같아. 땡기잖아. 근데 또 단 거 땡기잖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해요. 그쵸. 꼭 고기 드실 때 칩사하세요, 그러면? 네. 아유, 그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바꿔요. 네. 그러면 그런 걸 좀 안 바꿔도 건강하게 고기 실컷 드시고 밥 먹어도 되는 거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메타버린. 어떻게 하세요? 사야 되겠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가면 되죠? 저는 그냥 고기 먹을 때 꼭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밥 먹어요,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요거 하나 먹으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메타그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은 밥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밥 먹은 거지. 식사가 아니거든. 어떻게 하고 있어? 메타그린 먹지. 옛날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었지만 우리는 고기를 먹는데 고기 밥까지 똑같이 먹으니까 메타그린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밥심이 말이 됐던 게 옛날 밥은 백밀가요? 현밀가요? 백밀. 잡곡? 네, 잡곡에 쌀밥이 현밀. 우리가 먹는 백밀은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제 정미소를 갖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깎은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못 깎았어요. 많이 못 깎았다고. 그래서 꺼끌꺼끌했다고. 우리나라 밥상에 왜 꼭 국이 있는지 아세요? 국이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이 현미는 잡곡밥은 뭐 안 넘어가요. 그래서 꼭 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밥을 어떻게 먹을게요? 고봉밥을 이렇게 먹었다고. 하루에 한 끼 먹었대요. 많이 먹어요. 두 끼. 한 끼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생활이 됐대요. 고기를 안 먹어도. 왠지 아세요? 그 쌀 안에는 웬만한 영양소가 다 있었거든요. 현미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깎잖아요. 그러니까 당만 남은 거예요. 설탕 먹는 거라고. 영양분 다 깎아버리고 5%만 먹는 거래요. 영양분에. 나머지는 다 당이야. 설탕, 당. 당도 많아. 그러니까. 빵은 더하죠. 빵은. 그거는 가루를 내서 먹은 거라 엄청 칼로리가 높아요. 근데 거기 한번 빠져들면 못 태어나잖아요. 결국 탄수화물 문제인데 식성은 못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참잖아요. 다음에 또 폭발합니다. 다이어트 음료요? 아무 소용 없는 거 아세요? 내가 다이어트 음료 먹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먹으면서 알죠? 뇌도 안다고. 이게 신기한 게 뇌가 알아. 입은 단데 뇌는 알아. 당이 없다는 걸. 그래서 더 먹게 돼. 딴 걸로.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면 안 돼요. 결국은 당 조절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드셔야 돼? 메타그린 드셔야 돼. 한국 사람이 당뇨병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명 중에 1명입니다. 이제 장수하면서 당뇨는 병이 아니에요. 증상이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예요. 그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이 문제가 생긴 거지. 인슐린 들어보시죠. 인슐린. 인슐린이 뭐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뭐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당을 조절해 주는. 당이 많이 생기면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떨어뜨린다고. 근데 이 빵 같은 거는 혈당이 확 올라가요.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인슐린이 또 쏴주잖아요.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될까?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인슐린을 만들어주는 게 베타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베타세포. 메모하세요. 베타세포. 요게 있어야 인슐린을 만드는데 요게 평생의 양이 한정돼 있어요. 베타세포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쌀밥 먹지 단 거 많이 먹잖아요. 급격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당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다 써버려가지고 아껴야 되는데 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탄수화물 관리해야겠죠. 뭘로 하면 돼요? 메타그린으로 하면 되지.
갈등을 일으켜주고 문제를 일으켜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 중에 저까지 여기 한 명은 당뇨예요. 좀 있으면 이제 혈당 관리 해야 됩니다. 늦어요 이미 당뇨 걸리면.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셨어요? 본인과 저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고치지. 많이 다른데 알아야 고치지. 알아야 따라하지. 왜 먹어야 되는지 유발할 수 있게 만들어진 데는 그런 것 같잖아요. 설명 좀 하고. 네. 일단 설명도 이제 호기심 유발하면서 몰랐던 상식을 자꾸 알려줬죠. 사람들은 몰랐던 걸 알면 고마워해요. 특히 건강에 대한 상식은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에 맞춰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그런 책들을 많이 보셔야겠죠. 내가 먼저 건강해지. 그럼 되게 좋으세요. 연세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피부나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참 좋은 조건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근데 나이 노안이고 막, 뭐 나고 막, 뭐, 몸도 엉망이고 막 이러면 누가 믿겠어. 그죠? 원래 브랜드가 강하니까 그냥 믿고 사는데 뭐가 문제냐? 건강식품은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안 먹는 데니까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약과 건강식품의 차이가 큰 게 있어요. 우리 약처럼 팔면 안 돼요. 건강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절대 약이 아니에요. 약은 치료의 목적인 거고요. 건강식품 예방의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건강식품으로 어느 정도 치료에 도움은 돼요. 왜 그러냐면 건강식품으로 몸을 치료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건강식품 치료라는 건 단기간에 사람의 그 병을 호전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난 게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았잖아. 우리가 외세의 도움을 받으면 뭐가 돼요? 분명히 부작용이 있지. 지금은 내가 외세에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전쟁을 막았으면 얘네는 뭐야 이제 다 내놓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버텨야 되는데 외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약에 부작용, 내성 이런 걸로. 그래서 약은 오래 먹어요. 딱 그 남은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왜? 부작용과 내성 때문에. 건강식품은 반대죠. 부작용과 내성이 생기면 돼, 안 돼요? 생겨요.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라는 건,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내성이라는 건, 이제, 약에 대해서 얘가, 그, 반응을 해갖고, 더 이상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걸 내성이라 그래요. 부작용도 마찬가지고, 건강식품은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 오래. 근데 부작용 요만큼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겠지. 그래서 건강식품은, 절대적으로 브랜드를 먹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어디서 뭐 외국가 갖고 뭐 좋다는 거 그거 검증한 데가 큰일 나. 고객들이 싸고 좋고 싼 걸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이게 약이면 모르겠어. 그리고 먹는다 그래서 바로 내가 호전되는 게 아니야. 길게 보는 거라고. 근데 임상으로 딱 그 증명은 됐단 말이야. 특히 아픈 사람은 느낌이 빨리 오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지 않거든. 이걸 예방이니까. 그러니까 오래 먹어야 된다고.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게 부작용이 없는 걸 드셔야 되는데 검증한 데 건강식품이 너무 많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어떤 회사인데 부작용이 있는 걸 내놓겠어요. 그래서 좀 비싸도 건강식품은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